대신 이강주님을 모시고 대사를 이제 듣겠습니다. 잠깐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뒤에 넘어가고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구촉기파 마츠모토 우우쇼 부비사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구촉기판 가위바위보입니다. 私は韓国語を丸っきり話せませんので、私の普段常日頃思っている演談を本日は熊田由里さんにお願いしてありますので、これから熊田由里さんに演談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의 일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오신 안세환 이사장님과 평소에 존경하는 김일식, 가네코 히로시 이사장님과 모두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선 상승 물과 같은 마음에 흐르는 물처럼 무역의 자연처럼 끊임없이 생명의 불꽃처럼 차례차례 지낸 듯이 김일식 이사장님이 한국의 일본 친구들과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자랑의 평화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전후 처리 문제를 무엇과 처리하지 못한 안일 일본 강요들의 역사 오류를 지켜보면서 종군 위안부 대한 과거의 일본군의 무력과 폭력의 악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땅에 엎드려 조아림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손친께서 학교 교장님으로 계실 때 어린이에게 올바른 역사의 평화의 다살을 전해주었으며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등을 톡톡 쳐주며 격우의 우정과 친절의 양국의 미래를 밝혀 나아갑시다. 오늘 뜻깊은 조인식 한일중 및 아시아 희망이 될 것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명절 중추절 한가위처럼 늘 둥근 보름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비춤을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루디아랩스 대표. 귀하는 순고한 사람과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였으며, 특히 2014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 시상식과 사단법인 월드 일자리 창출 연합회와 사단법인 부촉기파 조인식의 지대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9월 3일 사단법인 월드 일자리 창출 총연합회 이사장 안세화, 사단법인 부촉기파 이사장 김일식 한행도, 대한방송언론연합유소 대표 최득찬, 이혜원님, 오티스 대전지점 소장, 귀하 상금님, 김명장님, 헬렌케이 대표, 귀하 상금님, 오승리더스 대표, 야상님 감사합니다. 잠깐 한참 있고 우리 총재님 가운데 서시고요.